이제 이민영 선수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결승전에서는 최연소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결승전에 올라온 8명의 선수들 중에 유일한 고등학교 재학 중인 그런 선수입니다. 네, 17살인데요. 네, 상당히 어린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가 엘리트 무대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거 상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민영 선수의 장래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스포츠 클라이밍의 미래가 밝다는 거죠. 그렇죠. 신예 선수들이 많이 또 출전을 해주는 게 앞으로 스포츠 클라이밍에 있어서도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뭐 밖에서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2020년도 도쿄 올림픽에 스포츠 클라이밍이 종목으로 채택되는 것이 굉장히 유력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예, 우리 이민영 선수가 좀 많은 경험을 더 쌓아서 그 올림픽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정상에 휘날릴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민영 선수는 전 대회 성적이 난이도에서 7위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36회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권 대회에서는 3위를 한 바 있었죠. 네, 이민영 선수 초반 스타트 좋고요. 벌써 다음 오버행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영 선수 등반에 지금 파이팅이 넘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등반하면서 중간중간에 그 루트를 바라보고 있는데 루트를 바라볼 때도 고개를 갖다가 자신 있게 뒤로 제껴서 루트를 바라보거든요. 사실 고개를 젖힌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동작이죠. 쉽지는 않죠. 고개를 젖힐 때 어깨에 굉장히 큰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선수들이 웬만한 자신감이 있지 않는 한은 고개를 저렇게 쉽게 크게 젖히지는 못해요. 네, 이민영 선수는 계속해서 다음 루트를 바라보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오버행구가 발을 갖다 살짝 띄웠었는데 아주 좋은 판단이에요. 네. 네, 클립하는 모습도 아주 깔끔하고요. 아, 그리고 지금 그 클립하기 전에 왼발을 굉장히 왼쪽으로 굉장히 멀리 빼줬거든요. 네. 예, 그러므로써 이제 안정적인 자세를 취할 수가 있었고요. 네. 초반 등반 속도 빠릅니다. 이민영 선수 지금 오른손을 지금 두 개의 볼륨 중에 오른쪽을 잡지 않고 지금 왼쪽에 왼쪽 있는 잡았어요. 큰 핀치를 잡았어요. 네. 저기서 카운터로 런지를 하겠다는 거죠. 대단하네요. 이민영 선수 역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답게 혈기가 왕성합니다. 아주 자신감 넘칩니다. 네. 네, 앞선 선수들은 사실 저 동작을 펼칠 생각을 조금은 망설여지죠. 그렇죠. 네. 대단하네요. 역시 이민영 다음 선수. 동작도 과감한 다이너를 펼쳐줬어요. 지금 난이도인데 왜 뭐 볼더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또 이 루트를 세팅한 우리 양명욱 루트 세터장님께서 볼더링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리드 결승전임에도 불구하고 볼더링적인 요소들이 많이 가미가 돼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은 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뭐 이민영 선수 아주 자신감 있게 현재 루트까지 올라왔고요. 네, 특히 또 이민영 선수는 리드 종목뿐만이 아니고 볼더링에서도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선수거든요. 지금도 보세요. 네, 오른손 뻗어서 잡아봤는데 거침없죠. 글쎄요,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가 아닌가 싶지만은 이민영 선수 아직 펌핑도 안 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민영 선수 지금 진행하는 거 보니까요, 앞선 선수들보다 훨씬 조금 힘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초록색 볼륨 구간까지 안정감 있어요. 네, 두 발을 올리고. 오른발 가감이로 지금 오른발로다가 발등으로 업페이션 했죠. 네.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 오른손으로 잡았던 오른손 언더홀드하고 벽면하고의 공간이 조금 좁은 편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발등으로 이렇게 당겨주게 되면 뒤꿈치로는 벽면을 눌러주고 해서 오른발이 재밍이 되는 거죠. 안에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체중 분산이 훨씬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손에 가해지는 데미지가 훨씬 더 적어지죠. 네. 이민영 선수 지금 저 동작이죠. 고등학생 선수답지 않게 굉장히 노련하게 경기를 펼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민영 선수의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박지원 선수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 시장기에서는 뭐
민현민 선수와 함께 절대 강자라고 불려지는 박지환 선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영 선수. 아, 저 구간. 네. 앞선 조승훈 선수 굉장히 어려워했던 구간이었어요. 그렇죠. 아, 발이. 이민영 선수. 이민영 선수 지금 그 몸을 잠시 추스리는 동작에서 오른발이 갑작스럽게 빠지고 말았어요. 아, 이민영 선수 지금 글쎄요. 컨디션이 너무 좋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 초반에 자신감 있게 올랐는데 지금 너무 갑작스러워 가지고 네, 예, 본인도 약간 예, 본인도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에요. 네. 지금 예, 이민영 선수 지금 그 로프를 풀르는 모습을 보니까 펌핑도 안 난 것 같아요. 네. 이민영 선수가 이제 다음 홀드를 오른손으로 잡고 네. 이제 발이 빠졌네요. 저기에서 지금 이민영 선수의 힐이 깊게 들어가진 않았었네요. 네. 이민영 선수가 지금 예, 오른발 힐과 그다음에 오른발 그 토우 쪽을 벽면에 밀면서 재밍을 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순간에 지금 예, 오른발이 먼저 빠지면서 경기가 마무리가 되고 말았는데요. 본인도 얼마나 아쉬울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또 경험을 삼아서 그렇죠. 예, 이민영 선수 지금 동작에서 왼손이 지금 회색 볼륨으로 한번 따라오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네.